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김상우 기자 아주 그 채팅창에 반응 좋네. 뭐 배경 지식도 많다 그러고. 배 아프십니까? 네, 배 아픕니다. 네, 지금 이번 시간은 네. 김상우 기자를 빛낸 시간이 아니고 한 달 동안 제가 너무너무 기다리는 시간. 저 사실 이사야 대표님 한번 뵙고 싶었어요. 네. 제가 너무 이사야 대표님 눈이 정화되는 시간이라고 할까? 이사야 대표님 뭐랄까? 너무 편해하셔서 너무 편해하셔서 네. 오해진 소장한테 제가 항의 전화도 받았어요. 아니 심지어 오해진 소장도 그런데 저희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 자, 안치유 네. 이세라 대표님 모시고 미술 네. 얘기 좀 배워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자주 부르라니까 진짜 자주 불러. 진짜 너무한다. 예, 예. 오늘은 누구 배우십니까? 네, 오늘은 이제 한국 미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한국 미술. 네. 아, 김한기 네. 작가를 중심으로 한국 미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김한기. 하겠습니다. 무슨 막 우주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비싼 그림 네, 우주. 비싼 작품 전면 점화를 그렸던 김한기 네. 작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퀴즈 또 있어요? 퀴즈 가야죠. 아, 나 완전 일자무식인데 무슨. 퀴즈 잘 풀어보려고. 퀴즈 가야죠. 수준이 있어요. 네. 이 퀴즈가. 네, 저 1번 문제. 모르는데. 오늘 또 이제 새로운 뉴페이스가 오신다고 해서 네.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네. 준비를 했습니다. 괜찮아요. 이 미술은 일자무식이야.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유화이자 그러니까 서양화를 말하는 거죠. 문화재로 등재된 작품은 뭘까요? 교과서형 문제. 가장 문제예요. 오래된 유화이자. 그렇죠. 우리나라에서요? 네, 우리나라에서. 저는 1번이 오래된 것 같습니다. 아, 1번이. 이유는요? 그냥 어디선가 본 거지. 모르겠어요. 느낌이 맞을 수도 있죠. 느낌이 저 어디 미술관에서 한번 본 것 같은 느낌이라서 1번 그림을. 전혀 모르겠다. 저도 1번 같기는 한데 대표님 하셔가지고 네. 찍기 싫어서. 네. 왠지 2번은 아닌 것 같고 2번은 아닌 것 같고 3번도 아닌 것 같아. 근데 4번은 너무 세련된 느낌이 맞아요. 가지고. 그래서 4번은 오래된 그림 같지가 않아. 3번 아니면 1번? 저는 1번. 1번. 그럼 두 분 다 1번으로 네. 하시는 거예요? 네. 아, 기분 나쁘죠. 3번으로 하겠습니다. 1번, 3번. 예. 1번, 3번. 바꿀 기회 안 드려도 되죠? 알겠습니다. 1번, 전 1번. 알겠습니다. 정답은? 이렇게 좋을 수가. 안 대표님 예. 처음인 거 예. 아니에요? 처음인 거 같아요. 아니, 저거 제가 진짜 어디 미술관에서 본 적이 있어요, 저 그림을. 맞습니다. 예, 국립현대미술관에 지금 소장이 되어 있는 작품인데요. 예. 정답은 1번이었고, 고이동 작가의 1915년작 자화상이었습니다. 예, 이 고이동 작가는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화가이기도 하고요. 예. 역시 조선인 최초로 일본으로 미술 유학을 가서 서양화를 공부해온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거의 초창기 서양화인 거예요. 완전히 초창기 1호 미술 유학생. 예, 서양화 공부한 1호 미술 그 서양화 유학생인데 이 작품은 1915년도에 작가가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직후에 그려진 자화상이에요. 예. 근데 패션이 전혀 그 시대가 아닌 것 같은 농촌 시대. 네. 앞섭을 좀 풀어 헤치고 굉장히 예. 자유로운 모습으로 작가를 그리고 있는데 사실 이 인물만 봐서는 이 사람이 뭐 화가인지 뭐 동네 한량인지 좀 알 수가 없죠. 근데 뒤에 꽂혀 있는 양서 그리고 액자 틀을 한 풍경화로 보여지는데요. 서양화. 를 배치를 시킴으로써 나는 화가다. 그러니까 화가로서의 자신의 자화 그 주체성 그리고 동시에 지식인으로서의 화가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직업이나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 자부심이 묻어나는 그런 자화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 안타깝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못했어요. 이 고이동 작가가 6년이나 일본에서 서양화를 공부하고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6년 동안 미술 유학을 하고 돌아오니까 이 귀국 기사가 매일 신보에 날 정도로 화제였었어요. 유명한 작가죠. 당시에도 네. 당시에도 이제 관료 집안 출신이기도 했고 서양화를 최초로 공부하고 돌아왔다라는 게 화제가 됐었던 거죠. 그래서 뭐 서양화가 1호 고이동 씨 귀국하다 뭐 이런 기사가 막 이제 났었는데 예, 예. 근데 당시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서양화가 대체 뭔데? 였어요. 그러니까 고이동에 대한 설명을 하려면 서양화가 뭔지부터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매일신보 기자가 그렇게 합니다.
네. 서양화는 뭐 동양화랑 다른 거고 물감을 뭐 기름이랑 섞어서 되직하게 그리는 거고 뭐 이런 기초적인 그 설명부터 하는 거. 이게 불과 100년 전의 일이거든요. 서양화가 뭔지부터 설명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나라가 그만큼 이 서양화 자체에 대해서 무지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 고이동 작가의 회고를 봐도 당시에 사람들이 이게 서양화를 그리는 걸 보면은 그렇게 비웃었다고 해요. 아. 이게 그림이 왜 이래? 네. 그림이 여백이 없어? 네. 뭐 이런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이제 재료는 왜 이래? 뭐 닭의 똥 같다부터 시작해서 냄새가 고약하다, 나체화는 뭐 망측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작가나 작업에 대한 존중은커녕 사실은 완전한 무지 상태였던 거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안타깝게도 이 고이동 작가가 서양 화가로 오랫동안 경력을 가져가지를 못해요. 예, 지금까지 화가가 그렸던 서양화는 단 세 점만이 남아 있고요. 세 점이요? 네, 세 점이고 동양화로 다시, 그러니까 한국화로 다시 회귀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그 그려도 예, 알아주지 않고 팔리지 그치. 않으니까 계속할 수가 없잖아요. 대신에 이렇게 못다 이룬 서양 화가의 꿈을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려는 듯이 여러 학교를 돌면서 후학 양성에 좀 힘을 쏟죠. 가르쳐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1세대 그 서양 화가라고 알려져 있는 뭐 오지오, 도상봉 뭐 이런 화가들이 전부 다 고이동 작가를 통해서 서양화를 처음 또 공부를 하게 됩니다. 국내 1세대 서양화 화가구나. 그렇죠. 네. 지금 가운데 있는 자화상은 일본에 있는 자화상이에요. 오, 잘생겼는데? 네. 그 도쿄예술대학교는 전통이 하나 있는데요. 이 고이동 작가가 유학했던 곳인데 졸업작품으로 반드시 자화상을 제출해야 돼요. 같은 인물인 거죠? 네, 같은 인물이에요. 아, 같은 인물이에요? 네. 근데 왜 한국에서는 저렇게 있고 일본에서는 저렇게 있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독특하죠. 세 점 모두 다 초상화를 남겼는데 유일한 유화가 다 초상화인데 가운데 일본에서 발표한 작품은 그 정자관이라고 해서 당시에 높은 관료가 썼던 모자를 쓰고 예. 조선식 복장을 하고 아주 위엄을 갖춘 그 조선인으로서의 또 정체성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어요. 네. 예. 근데 뭐 옆에 있는 국현에 소장된 작품은 작가 사후에 아무렇게나 이제 방치가 되어 있던 걸 유족이 발견해서 미술관으로 가져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봐도 고이동 작가 본인도 자기가 하고 있는 작업이 얼마나 이게 그 대단하고 뭔가 이제 사료적으로 최초라는 의미에서 중요한 건지 이런 것들을 작가 스스로도 인식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품도 이제 막 방치를 하고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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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저기 채팅창에서도 나오는데 그 당시 한국에서 물감 이런 걸 구할 수 없었으니 물리적으로도 진짜, 하지 못했을 것 같기도 무슨 닭똥 뭐 이런 걸로 그렇죠. 한 거 그런데 이제 일본을 통해서도 일본의 상인들을 통해서도 사실은 이제 살 수가 있는 것이고 네. 맞네. 있는 어떤 경제적인 여건이 있으면 또 구할 수 있는 루트는 또 이제 있었겠죠. 네. 서양화. 네, 서양화. 진짜 저거는 진짜 약간 있는 집 자식이라서 얼굴에서 네. 딱 부티가 나요. 부티가 나요? 부티가 나. 근데 네. 일본 졸업 사진의 그 젊었을 때와 말년의 그 자화상이 좀 다르네. 어, 좀 다른가요? 느낌이 좀 다르네. 지금 젊었을 이거는... 때가 좀 그나마 얼굴 편안해 보이고 갈수록 그냥 좀 힘들어지는 건가? 풍파에 시달려가지고. 네. 우리 김상우 기자 같은 후배들한테 네. 시달려가지고. 아, 그런가요? 사실인가요? 네. 제가 선배를 그런다고요? 네. 아니, 네. 예?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네. 예, 이 사진은 이제 도쿄예술대학교의 졸업사진이에요. 예, 네 번째 인물이 그 고이동 작가인데 굉장히 네. 좀 그 기백이 있지 않나요? 포스가 좀 남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이동 작가의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한일합병 이후에 한국의 유학생들이 일본으로 가서 미술을 공부해 오잖아요. 그게 한 1910년대 이후부터인데 근데 이렇게 서양화를 받아들였다고 해서 그러니까 시서화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20세기가 되면서 미술의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한국 현대미술이 곧장 이렇게 발전을 한다거나 안착하지는 못하고요. 본격적인 발전은 30년대에 있어서야 이루어져요. 그 어떤 주역이 됐던 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그 김한기 작가이기도 합니다. 김한기 작가가 여기하고 다 이 연결되는 거예요? 모든 그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현대미술 초창기의 작가들은 다 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 스승과 제자로도 서로에게도 영향을 받고 이런 것들로 아. 네, 다 연결이 또 되어 있습니다. 네. 1번 문제 예. 안 대표님이 저의 예상을 깨고 맞춰주셨고요. 야, 제가 네. 이제 1번 문제 기분이 좋습니다. 네. 출발이 좋아. 출발이 좋습니다. 다음 중 작가와 작품이 바르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전혀 모르겠습니다. 요거 이제 시대가 조금 올라와요. 다 비슷해 보여. 전혀 모르겠어요. 시대가 조금 이제 올라옵니다.
와. 생존 작가님들도 좀 섞여 있고. 힌트 안 주십니까? 이우환, 어. 박서보. 힌트. 김상우 작가님 그렇게 쉽게 가려고 하면 안 되겠네요. 전혀 모르겠어요. 네. 이건용 요 4번은 조금 현대적인 느낌이네요. 그렇죠. 예, 예. 생존 작가님이세요. 예. 아니 뭐 전혀 모르겠네요. 이우환. 이우환 많이 들어봤는 이름인데. 우리 이거 첫 번째 시간에도 했던 아니, 작가님. 아, 했습니까 우리? 네. 대표님. 진짜 모르. 이건 그냥 찍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건 정말 그냥 쭉 그냥. 한번 딱 찍어 주세요. 저는 그냥 한 2번 그냥. 2번. 내가 찍으려는 거 왜 자꾸 찍으시는 거예요? 그냥 빨간색이라서. 저 3번 해도 돼요. 어떻게 찍는 거니까. 아니, 두 분이 감이 이렇게 그래. 비슷한가 봐요. 저는 그럼 3번 찍겠습니다. 아, 3번 찍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왜냐면 유화인데 뭔가 저는 네. 유화스럽지 않은 느낌이어서. 아, 유화스럽지 않아서 3번으로. 예. 자,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정답. 아, 맞췄다. 찍었지만 맞았습니다. 네. 정답은 3번이었어요. 다른 보기들은 다 그 작가와 시그니처 작품들이 맞아요. 네, 맞아요. 연결이 맞고 예. 물방울 같은 경우는 김창렬 작가. 아, 이건 알아. 네. 물방울만 그린다는. 네, 물방울 작가님, 김창렬 작가님이고 지금 보시는 게 이 김창렬 작가가 최초로 그린 물방울 작품이에요. 네, 그 전까지 한 방울만 그리셨구나. 첫 번째라서. 네, 어. 점점 더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화를 하게 되는데 예. 그 전까지는 이 김창렬 화백이 서양 미술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좀 기하학 추상 계열의 작품을 하다가 아주 우연히 물방울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 가난한 어떤 그 화백이었기 때문에 좀 캔버스를 재활용을 하려고 그 전날 그린 그림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캔버스 뒷면에 물을 뿌려놔요. 다음날 아침에 이제 물감을 뜯어내려고.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다시 가보니까 캔버스 표면에 물방울이 배어 나오면서 막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보고 김창렬 화백이 아 저거구나 해서 72년도부터 이 물방울 작품을 본격적으로 발전을 시키게 되죠. 그래서 이 72년도 최초의 물방울 작품의 제목이 밤에 일어난 일. 입니다. 아, 진짜로 자기 자전적인 얘기네. 그렇죠. 예. 예. 옆에서 보면 이래요. 굉장히 그 입체적이고. 아, 입체적으로 그렸네요. 네, 사실은 이제 평면이지만 너무나 입체적으로 아름답게 좀 표현이 되어 있는 작품이고요. 어. 이 작품은 지금 제주도에 있는 김창렬 미술관에 소장이 되어 있어요. 그 김창렬 미술관은 작가 생전에 건립이 된 미술관이거든요. 예. 네, 작가가 직접 기증을 했던 220여 점의 작품이 소장이 되어 있기 저기 때문에 저기 다 모여 있어요? 네, 우와. 컬렉션도 굉장히 좀 훌륭한 편이고요. 저 어디 있습니까? 네, 제주도에. 제주도에 어디? 저런 진짜 미술관이 많아. 꼭 가보세요. 아, 골프만 치고 오니까 맨날. 제주도 가서 골프를 한 번만 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이번에도 두 군데나 다녀왔는데. 아, 그러셨어요? 네. 네. 제주도에 굉장히 좋은 뮤지엄들이 많아요. 김창렬 예. 뮤지엄도 이제 그 중에 하나인데 네. 이 물방울 작품을 회화뿐만이 아니라 저런 조각이나 설치작의 모습으로도 만날 수가 있고 공간 자체가 굉장히 아름다워서 꼭 여러분께 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야, 진짜 한번 가면 좋겠네요. 네, 한번 꼭 가보시고. 네. 마지막 세 예. 번째 문제입니다. 예.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는 느낌이야. 예? 네, 우리가 잘 알다시피 BTS RM은 이제 미술 컬렉터이자 그 대표적인 이제 미술 애호가이기도 하죠. 이 사람이 솔로 앨범에 한국 단색화 대가인 땡땡땡 화백의 작품을 등장시킵니다. 윤머시기였는데 네. 윤머시기인데 간결하고 절제된 미학을 보여주는 네, 솔로 앨범 인디고의 커버를 장식했어요. 이 땡땡땡 화백의 작품은 뭘까요? 저는 이거 알 것 같습니다. 아실 것 같으세요? 네, 저는 그 BTS 그림 무슨 뉴스에서 얼핏 본 것 같아요. 네. 저는 나 정답을 알아. 대표님이 BTS 뉴스를 보신다고요? 네, 우리 애들이 한참 K-POP을 좋아. 그래요? 애들이랑 대화하려면 조금은 알아야 됩니다. 네. 간결하고 절제된 미학 5번. 그렇죠. 아, 절제된 미학 5번. 정답은 5번. 4번입니다. 4번. 아, 그래요?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 네. 너무 자신 있게. 틀리면 재밌겠다, 진짜. 틀리면 정말 재밌겠다. 4번이라니까 저 약간 알겠습니다. 동양적인 느낌이 있으면서도 약간 서양 추상화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네. 모르겠는데. 대표 안 대표님 안 바꿔도 되겠어요? 대표로서 위험이 있잖아요. 윤 뭔데 이름 모르겠네. 윤 이렇게까지 했는데 틀리면 좀 이상하잖아요. 안 바꿔도 되겠어요. 4번이라니까 4번. 아, 알겠습니다. 4번. 네. 정답은 나 틀린 줄 알고 진짜 깜짝 놀랐네. 저희 회유에도 호랑이 없는 곳에서 여우가 왔네. 미술을 제가 조금 알아요. 저희 회유에도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윤형근, 윤형근 화백의 작품입니다. 왜 저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진짜 저 그림을
BTS RM이 저런 이렇게 선 몇 개 있는 그림을 좋아한다 딱 그것만 알지 네. 저게 왜 유명한 그림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대표님의 그 작품 설명이 맞습니까? 어떤 아까 약간 동양적이고 서양적인 그렇죠. 그런 느낌. 동서양의 혼합인 것이죠, 사실. 그런 어떤 그러니까 김한기 작가도 마찬가지고 이제 뒤에서 설명드릴 김한기 작가, 김창렬 작가, 지금 윤영근 화백도요. 서구의 어떤 미술 사조를 받아들이면서도 뭐 추상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서구의 미술 사조를 받아들이면서도 우리식으로 동양적인 심상을 넣어서 다시 발전시킨 화백들이거든요. 거기에서 저분 윤형근 화백도 네. 그럼 2세대 정도 되는 거예요? 서양화가의 한 2세대 정도 그렇죠. 되는 거. 2세대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예, 도상봉, 오지오 이런 작가들을 이제 1세대라고 우리가 할 수 있고 예. 2세대가 이제 모더니즘 미술을 본격적으로 발전시킨 이제 김한기를 기점으로 해서 그 정도의 작가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방금 안 대표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BTS RM 때문에 알게 됐다라고 예. 하셨잖아요. 예. 사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 RM은 아주 여러 차례 그 윤영근 화백의 전시 인증샷을 남기기도 하고 외국까지 가요. 윤영근 화백의 전시를 보려고 뭐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차례 윤영근 화백에 대한 존경을 또 드러냈기 때문에 팬들 사이에서는 이미 유명한 그런 화가이기도 하고요. 2022년도에 발매한 이 솔로 앨범 인디고에서는 지금 뒤에 보이는 게 윤영근 화백의 작품이거든요. 예. 블루라는 작품을 커버에 등장시키기도 하고 아예 그 1번 트랙은요. 윤 이라고 해서 아예 그거를 예, 네, 윤영근 화백에게 바치는 일종의 좀 헌정곡이기도 하고 평생 동안 그 진실함이라는 가치를 강조했던 윤영근 화백의 육성을 처음 또 등장시키기도 해요. 이 윤이라는 곡에서 아, 저 그렇게 유명한 작품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좋아하는 예, 네, 좋아하고 이런 작품인데 윤영근 화백의 시그니처 스타일은 지금 저 컬러풀한 거 말고요. 옆에 있는 두 점 있죠. 네. 가운데랑 그 옆에 오른쪽에 있는 저 두 작품이 이제 대표작품 스타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거친 이런 마포나 린넨 위에 암갈색, 뭐 청색 두 가지 색만을 좀 써가지고 기둥 같기도 하고 절벽 같기도 한 저런 도상을 이제 만들어냅니다. 네. 저는 진짜 추상화는 정말 모르겠는 게 전혀 모르겠어요. 나도 저 왜 좋은 그림인지 모르겠어요. 전혀 네. 전혀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추상화는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 그러면 한번 그 설명을 한번 듣고 그 예. 뒤에 이 작품이 어떻게 보이시는지를 한번 또 네.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레고 블록을 좋아하셨다. 뭐 레고 블록까지는 뭐, 아닌 것 같아요. 모르게 하여튼 뭐 블록을 좋아하셨나. 레고 블랙 블록의 느낌도 나죠, 사실. 예. 뭐 왜 네. 네모 반듯한 것만 그리셨을까요? 그 이 스타일은요. 윤영근 화백이 40대 중반에 시작을 해가지고 작고하기 직전까지 계속 이어갔던 그 아주 오랫동안 이어갔던 작품 스타일이거든요. 예. 근데 이런 그림이 탄생하기까지는 사연이 좀 있었어요. 원래 작품 스타일은 굉장히 달랐어요. 지금 옆에 보이는 저 그 컬러풀한 작품 있죠. 약간 반도체 회로기판처럼 생긴 거. 아 그렇게도 보시는구나. 반도체 회로기판. 네. 한 번도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관점인데, 그렇게 보니까 또 맞는 것도 맞습니다. 생겼는데? 네. 굉장히 이제 색감도 그렇고 느낌이 다르죠. 예. 아예 다르네요. 예. 저런 작품을 원래는 하셨었어요. 근데 이 이제 새롭게 그 시작된 이 그 작품 스타일에는 사연이 좀 있었는데 체포 사건이 결정적인 그 발단이 좀 됐습니다. 체포요? 예. 체포. 나쁜 짓 철컹철컹의 그 예. 체포예요. 예. 예. 그 윤영근 화백이 해방 이후에 숙명 여고에서 미술 교사로 재직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에 그 공개적인 회의석상에서 교장에게 한 학생의 입시 부정서를 제기를 하면서 교장에게 해명을 요구를 합니다. 강직한이었네. 숙명 요구가. 근데 이게 그 설이 아니었던 것 예? 같아요. 네, 팩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그런 이제 설을 제기한 다음에 공개 해명을 요구한 다음에 이틀 뒤에 어이없이 방공법 위반이다 라는 혐의로 잡혀가게 돼요. 근데 이 방공법 위반의 혐의가 그 근거가 뭐였냐면 블라디미르 레닌 있잖아요. 네. 네. 레닌을 닮은 혹은 레닌을 연상시키는 레닌이 좋아하는 그 모자를 썼다는 거예요. 비슷한 모자. 아, 저 화백 윤형근 화백. 네, 윤형근 화백이 지금 이런 빵모자. 네, 이 빵모자겠죠. 그건 좀 과하다. 이런 느낌이었던 거겠죠. 네. 네, 그러면서 서대문 형무소에 끌려가서 한 달 동안 고초를 당하게 되고요. 예. 네, 결국은 사임서, 그러니까 학교를 그만두겠다. 여기 사직서에 서명을 하고 나서야 풀려나요. 예.
그 이후로는 작품 스타일이 완전히 변하게 되죠. 아하. 이 73년도의 일인데 당시 친동생을 비롯해서 주변인들의 회고에 따르면 구금소에서 나와가지고 구금이 끝난 다음에 윤영근 화백이 캔버스도 아니고 거친 이런 천 위에 그냥 어두운 색으로 쭉쭉 내려긋기만 하더래요. 그래서 왜 그렇게 뭐를 내려긋기만 하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냥 윤영근 화백이 화가 나서 그런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 윤영근 화백도 그때 사건 이후로 나의 작품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다채롭고 좀 화사한 그런 색을 썼었는데 파란색 같은 그런 걸 했는데 네. 아. 색채가 싫어졌고 화려한 게 싫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기도 합니다. 이런 어떤 좀 사례만 봐도 윤영근 화백의 성격이 좀 짐작이 되지 않으세요? 예. 네. 불같은 성격. 불같은 성격. 그 원래 간직한 성격. 불같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했겠네. 그렇죠. 네. 아. 그러니까 윤영근 화백이 일기를 좀 꾸준히 써온 분이고 필력도 상당하거든요. 네. 글도 굉장히 잘 쓰시는데 윤영근 화백의 일기를 뭐 서간집을 비롯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엮은 윤영근의 기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면은 그런 성정이 더 잘 이렇게 드러납니다. 결국 이분이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게 뭐냐면은 정직하게 살 것, 이속을 차리려고 협잡하거나 뭐 그러지 말 것, 비겁하지 말 것, 불의에 눈 감지 말 것. 굉장히 단순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평범한 사람들은 또 지키면서 못하죠. 살기가 어려운. 야, 대표님한테 네. 바른 소리를 못 합니다. 네? 네? 그런... 아, 나는 김상훈 기자 같네? 아 그러세요? 네. 성정이 올바르거든요. 아, 아주 곱고. 네. 고자 고자. 난 부러질지 엄청. 아주 곱고 예. 네, 그런 성품을 네. 좀 가지고 네. 있었던 거죠. 윤영근 화백도.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가치들을 어떤 삶의 성배로 받아들이면서 사셨던 분이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고 그 예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림을 그림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예술을 완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먼저 사람이 되라.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셨고 네. RM도 결국은 이런 지점에서 윤영근 화백에 대한 존경을 많이 드러내곤 했거든요. 닮은 것 같아요. 아. 누구랑요? RM이랑. 아, RM이랑. 네. 아. 어, 그래요? 뭔가 삶의 그 어떤 아. 기준이라 그럴까요? 아. 아. 어떤 강인하게 네, 좀 강직하게 자기의 아. 어떤 가치관을 좀 지켜가는 것들. 그런 스타일이었구나 저분은 윤영근 네. 화백. 그렇죠. 그래서 이 그 윤영근 화백을 보면은 결국 예. 이제 이 사람한테 중요한 것은 뭔가 그림을 완성한다, 예술을 완성한다라기보다는 윤영근이라는 나, 그러니까 한 인간으로서의 나를 완성해가는 것, 그것이 더 이 사람한테는 중요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는 합니다. 예. 그러면서 윤영근, 그림 예. 스타일이 바뀌었다. 그렇죠.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예. 저거는 뭐 점점점으로 찍은 것 같은데요? 이 점점점. 이 저만. 이게 윤영근 화백계 아니에요. 예. 아, 아니에요? 예, 윤영근 화백계 아니거든요. 예. 윤영근 화백은 오늘 우리가 이제 또 이야기를 할 김한기 화백과도 굉장히 깊은 인연이 있는데, 일단은 사제 관계였고요. 아, 예. 누가 사부예요? 김한기 화백이 사제였죠. 아. 예. 한 16년, 뭐 십몇 년 정도가 더 이제 위인 예. 그 사제였는데, 뭐 보통의 사제 관계는 아니었고 사위이기도 했습니다. 사위? 네. 오, 세상에 자기 제자한테 자기 딸이랑 결혼시킨 거야? 그렇죠, 그렇죠. 네, 결혼 뭐 결혼을 이제 시켰다기보다 자기네들이 좋아서 했겠지만. 네. 야. 그래서 이 왼쪽은 지금 우리가 봤던 윤영근 화백의 대표작인 거고 오른쪽 예. 거 더 큰 거는 김한기 화백의 전면점화 작품이에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라는 전면점화 최초의 전면점화 작품인데. 윤화백이 원래는 은행원으로 일을 하다가 집안의 밤대를 무릅쓰고 서울대 미대에 입학을 하거든요. 네. 그때 선생으로 만났던 사람이 김한기 화백이에요. 네, 아까 윤영근 화백의 성정이 이제 남달랐다라고 했었잖아요. 네. 이 사람이 그 미군정이 주도를 했던 서울대 국립 그 발의안 이런 것들에 반대를 하면서 동맹 휴학에 참여를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학교를 제적을 당합니다. 아하. 그래서 전쟁 이후에 계속해서 학교에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는 뜻을 밝혔지만 이제 받아들여지지가 않고요. 예. 결국은 홍대 미대로 다시 적을 옮겨서 예. 공부를 이어가게 되죠. 근데 이때 역시 서울대 교수로 있다가 전쟁 이후에 서울대 홍대 교수로 있었던 사람이 김한기 화백이에요. 네. 다시 또 사제의 연을 이어가게 되고, 네, 그 스승의 문화에서 이제 공부만 하라고 했더니 이제 연애까지 해가지고 말 안 들어. 김한기 화백의 첫째 딸인 김영숙 여사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이 사진은 좀 상징성이 있어요.
그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윤영근 작가의 초기작이 바로 그 김한기 화백으로부터 영향을 굉장히 강하게 받은 작품이거든요. 김한기 화백의 작품과 굉장히 흡사해요, 실제로. 근데 이제 그 스타일을 떠나서 자신만의 세계를 확립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김한기로부터 출발을 해서 이제는 자신만의 세계를 확립한 작가로서의 자신을 선언하고 있는 그런 사진이기도 하고 이게 이 사진이? 그렇죠. 아. 네, 김한기 작가 작고 이후에 찍었던 사진인데 동시에 그 김한기 작가가 없었더라면 나도 없었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사진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김한기 작가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정말 존경을 했어요. 그래요. 네, 윤영근 화백이. 김한기 화백은 이렇게 막 처음으로 이렇게 찍는 전면 점화. 예. 예, 그게 이제 김한기 화백의 어떤 대표적인 화가로서의 업적이자 우리나라 추상 미술에 있어서도 정말 큰 업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아, 근데 나는 이렇게 보면 멋져 보이는데 모르겠어. 나도 이렇게 점 찍으면 되는 거 아닐까? 점점점점. 아. 되게 하겠습니까? 진짜. 너무하시네요, 네. 진짜. 뭔가 그게... 이렇게 찍으면 될지. 그쵸. 아, 모르겠어. 그 정말 찍으면 되는데. 찍으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찍으면 되는데 김한기 작가가 1970년에 전면 점화를 처음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 전까지 아무도 그거를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으로 것이. 점으로 찍는 거를. 네. 결국 그게 뭐라고 이렇게 점 찍는 건데. 그렇죠. 결국 그게 또 핵심이에요. 어쨌든 이제 미술사에서 우리가 뭔가 훌륭한 성과다라고 하는 것은 그 최초라는 것에 또 처음. 의미가 있거든요. 네, 처음의 의미. 퀴즈를 하다가 시간이 너무 갔어요. 네, 괜찮습니다. 해주십시오. 네, 퀴즈만 너무 심혈을 기울여서. 네, 이제 김한기 작가 이야기 들어가 볼게요. 김한기 작가는 한국 현대미술 발전의 그 초석을 다졌던 사람이고요. 앞서 이야기한 김창렬 작가는 물론이고 윤영근 화백 모두가 다 김한기 작가의 제자입니다. 네, 그 아주 훌륭한 교육자이기도 했고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라고도 우리가 불러요. 여기에는 뭐 당연히 시기상으로 일찍 추상을 시작하고 완성했다 뭐 이제 이런 의미도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서구 양식인 추상을 그냥 수용한 것이 아니고요. 오직 김한기만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 사람이 그걸 발전시키는데 여기에는 한국적인 미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뭔가를 따라하려고 해도 우리의 어떤 정서가 아니면 시작할 수가 없는 그런 아주 서정적인 추상을 이 사람이 발전시키고 확립을 합니다. 우리가 김한기 작가 생애를 이야기를 할 때 그 작가가 머물렀던 장소로 구분을 해서 동경시대, 뭐 파리시대, 뉴욕시대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 세 군데를 다 다녔어요? 그렇죠. 동경, 네. 파리, 뉴욕 좋은 데는 다 다녔네 그냥. 야, 세 군데를 돌아다니시면서 작업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 뉴욕시대가 굉장히 또 특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이때 이 추상을 본격적으로 발전시키고 네, 완성을 또 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오늘은 작가가 이 뉴욕 시대에 썼던 일기이자 작업 일지이자 드로잉북이기도 한 황기인 뉴욕이라는 책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황기인 뉴욕이라는. 황기인 뉴욕 멋있죠. 네. 네. 지난 2019년에 황기재단에서 발행을 한 그런 책이고요. 쉽게 잘 읽히면서도 이 시기에 이 작가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상태에서 어떤 작업을 했구나를 실제 드로잉으로 굉장히 세세하게 기록을 해두셨기 때문에 작품과 함께 또 보실 수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해요. 그래서 김한기 작가의 알고 싶은 분들은 이 책 한번 읽어보셔도 좋아요. 자, 연보를 한번 봐볼게요. 전남 신안군 지주의 아들이신가?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전남 신안군에서 출생해서 지금 일본으로 미술 유학을 가시고 그러니까 지주의 아들이시고. 그렇죠. 김상훈 작가님이 눈치가 서울 미대 갔다가 농부의 아들이거든요. 농촌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대지주의 아들 아니에요? 불가능해. 농촌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맞아요.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1913년도에 전남 신안군의 대지 김상현의 아들로 태어나는데 일남 사녀였는데 외아들이었어요. 정말 이제 사랑을 좀 받았겠죠. 그래서 집에서는 당연히 가업을 잇기를 좀 바랐었는데 워낙 재능도 있고 또 고집을 막 꺾지를 못하니까 결국은 부모님이 공부를 시켜주고요.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고 곧장 바로 일본에 위치한 도쿄에 위치한 니혼대학교 미술학부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19에 결혼을 한 거죠? 그렇죠. 빠르죠. 일찍도 결혼했네. 빠릅니다. 이게 그 동경시대를 대표하는 작품 중에 하나거든요. 그 일본시대에는 동경시대는 당연히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게 일본의 스승들을 통해서 서구의 미술을 김한기 작가가 받아들이게 되죠. 그렇겠네요. 예.
이 작품을 보면요, 그러니까 한복을 입은 여성이 등장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딱 보면은 좀 토속적이고 향토적인 느낌으로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네, 네 맞죠. 근데 가만 들여다보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조금 어색한 느낌. 네. 조금 어색해요. 네. 어떤 부분에서? 약간 이게 뭐 네. 피카소 느낌도 살짝 오. 있고, 네. 뭐 약간 서양과 동양의 만남이 조금 네. 뭐랄까 강제적으로 이렇게 강제적 색감이 약간 일본 스타일의 느낌도 있는 것 같고 네. 모르겠네. 강제 병합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나나요? 살짝 어색한 느낌. 아 살짝 나는데. 어색한 느낌. 두 분이 근데 굉장히 예리하게 잘 봐주신 거예요. 네. 이 여인의 얼굴이나 몸통이나 팔 이런 손의 표현을 한번 봐보세요. 이미 김한기 작가는 실물 그대로를 그리고 있지 않거든요. 몸통이나 팔은 둥그스름한 이제 원통처럼 표현을 해놨고 네. 이렇게 이제 인체를 원통처럼 표현을 하는 것은 입체주의의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보여지는데 여인의 얼굴도 음영을 이어 그 줘서 기하학적인 선으로 분할을 해놨어요. 콧대나 뭐 이런 것들 보이시죠? 예. 네. 그 광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인의 얼굴과 묘하게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역시 선으로 분할이 되어 있고요. 한쪽에는 이 광주리 안쪽을 보면요. 한쪽에 안에 담긴 알이 투명하게 이대로 보이는 좀 희한하네. 네. 이미 뭐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투사인 거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김한기 작가가 굉장히 이른 시기부터 서양 미술 사조를 받아들여서 그 전위적이고 실험적인 미술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둘째는 저는 이제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김한기 작가의 작품에는 반드시 고향인 혹은 고국인 뭐 신안 마을이나 우리의 어떤 자연이나 한국적인 심상을 자아내는 소재가 들어가게 들어가요. 네. 후기작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바로 여기서 김한기 작가 특유의 어떤 개성이 발현이 되는 거고 이거는 평생 동안 김한기 작가가 이어가고 지속시키는 그런 그 작업이기도 합니다. 예. 네. 그다음에 이제 귀국을 해요. 공부를 마치고 예. 네, 귀국을 하고 아버지가 사망을 하고 하시게 되죠. 아 사망과 동시에 이혼이네 이혼. 그렇습니다. 야 그리고 다시 결혼해? 맞습니다. 29살에? 네. 원래 너무 일찍 결혼하면서 그렇게 돼. 아니구나 31살이구나 31살. 네. 19때 결혼했잖아요. 네. 너무 일찍 결혼한 거지. 김양한 여사와 네. 이제 결혼을 재혼을 또 하게 되죠. 예. 그 김양한 여사와의 결혼은 김한기 작가의 그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생일대의 사건 중에 하나예요. 예. 둘은 평생의 동료이자 연인이자 조력자였고 김한기 작가 입장에서는 자기의 작품을 이해하고 굉장히 존중해주는 어떤 그런 엄청난 동료, 조력자 뭐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된 거죠. 김양한 여사를 통해서 두 분의 사진이고요. 너무 멋있죠? 네. 닮았네. 닮으셨죠. 예. 김양한 여사는 경기여고를 졸업을 했고요. 이화여전에서 영문학을 전공했던 신문물 배움이어서 신여성이었습니다. 당시로서도 신여성이었고 그러니까 상당히 그 독립적이고 진취적인 사람이었는데요. 이분의 원래 본명은 변동님이었어요. 변동님. 김양한 여사의 첫 번째 남편은 우리가 잘 아는 이상이었습니다. 문학가 이상. 날자. 날아보셨구나. 그 이상이었거든요. 예. 결혼 4개월 만에 먼저 이상이 도쿄로 유학을 떠나게 되고 예. 그 어이없이 이제 또 부고를 듣게 되죠. 네, 돌아가시게 되고 그렇게 이제 김양한 여사가 미망인이 되고요. 김양기 작가랑은 1940년도에 그 경성에서 머물던 일본인 시인의 집에서 만나게 돼요. 근데 처음에 김양한 여사의 말에 따르면 별 감흥이 없었대요. 그냥 키만 크고 뭐 멋없는 남자였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러다가 고향에 그 김한기 작가가 다시 돌아가서 김양한 여사에게 계속해서 그림 엽서를 보냅니다. 주파. 아니 그걸 어떻게 왜 하필 내가 못하는 거다 주파. 네, 네. 근데 이 그림 엽서를 보면 예. 와 이거는 어떤 여자라도 이거 안 넘어갈 수가 없다. So sweet. 나 그런 제프로 이게 음악가 중에서도 작곡을 해서 이렇게 보낸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네. 그 악보를 보고 바로 짐 싸서 그 남자 집으로 가는 그런 나 사례도 있었어. 너무 감동했어. 아 진짜. 뭔가 안 대표님도 뭔가 그 소재가 있지 않을까요? 아까 반도체 했던 것처럼 그 뭔가 독특한 그게 있을 거예요. 한 방이 있네. 네, 한 방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런 것도 뭔가 이게 기본 바탕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아무것도 없이는 안 됩니다. 바탕이 없으니까 저런 거라도 이제 열심히 해야지.
네, 두 분은 이제 뭐가 있어도 지금 시도하면 안 되잖아요. 네. 네. 큰일 나죠. 아, 큰일 나죠. 그럴 마음도 없습니다. 네. 네. 어, 알겠습니다. 네. 능력도 없고 뭐. 안 돼. 그래서 이 그림 엽서를 보고 김양한 여사의 마음이 열리게 되죠. 예. 네. 뭐 이제 황기인 유혹에서도요. 예. 초반에는 이 뉴욕 시기를 다루고 있잖아요. 이 황기인 뉴욕이. 근데 처음에는 김한기 작가가 먼저 뉴욕에 가 있거든요. 그때 한국에 있었던 김양한 여사에게 계속 또 그림 엽서를 막 보내요. 네, 이런 그 달달한 그림 엽서를 또 막 보내게 되는데 뭐 오늘 뭐 했다,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이다, 뭐 본인의 일상을 나누는 동시에 작업에 대한 세세한 경과를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뭔가를 시작했는데 네가 빨리 와서 좀 봐줬으면 좋겠어.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이 두 분이 얼마나 그 친구 같은 동료 같은 사이였는지 우리가 그런 걸 또 알 수가 있어요. 저럴 거면 같이 가시지 왜. 정이 티예요? 김상훈 기자님 티예요? 네. 아, 거참. 뻔났네요. 금요일 밤에 좀 촉촉하게 해보려고 네, 했더니 촉촉하게. 쉽지 않네요. 네. 네. 이런 이제 편지를 또 막 보내기도 하고. 근데 두 분이 처음 만났을 때요. 예. 김한기 작가는 전부인과의 사이에서 난 그 세 명의 딸이 있었어요. 딸이 있어요? 네, 딸을 어. 또 혼자서 기르고 있었기 때문에 네. 선뜻 프로포즈를 할 수가 없죠. 아, 저 때만 해도. 그렇죠. 어, 예, 예. 네. 근데 이때 먼저 이렇게 그 손을 내밀고 용기를 준 게 또 김양한 여사예요. 아. 네. 뭐 네 배로 낳아야지만 자식인가? 아. 네. 뭐 데려와서 열심히 교육하면 되지. 어. 뭐 이런 어떤 그 이야기를 하면서 김한기 작가에게 당신의 아호였던 어릴 때 쓰던 이름이었던 향안이라는 이름을 나에게 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먼저 청혼을 한 것이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향안이 누구와 쓰던 이름이라고요? 김한기 작가가 어릴 때 쓰던 아호예요. 그 이름을 나에게 줘라.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을 나에게 주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일종의 프로포즈인 거죠. 바꿔요? 네. 그래서 성도 바꾸고 그때부터 김양한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또 태어나게 됩니다. 잘했다. 네. 진짜 사랑했나 봐. 그러니까. 네. 진짜 사랑했나 봐. 이름을 바꾼 만큼. 네. 그렇게 이제 결혼을 하게 돼요. 예. 이후에 이제 김한기 작가가 뭐 서울미대 교수를 역임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홍대 교수 학장을 역임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나름 이제 전쟁 이후에도 조금 이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는가 싶더니 예. 갑자기 세계 무대에서 내 미술이 어느 정도인지를 겨뤄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때 이제 보통의 와이프 같았으면 이제 지금 뭐 장난해? 네, 장난해 뭐 이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앉아봐. 넌 너만 생각하니? 어, 앉아, 너 왜 이렇게 이기적이니? 정신 차려. 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될 텐데. 돈 누가 벌어와? 네, 김양한 여사는 어, 그래? 그럼 가면 되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내가 먼저 가서 좀 준비를 하고 있을 테니까 천천히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김한기 작가가 출국을 한 건 56년도인데 김양한 여사는 55년도에 먼저 출국을 해서 3년 전에? 네, 1년 전에 1년 전에 그래서 거기서 어학도 배우고 무엇보다 현지에 있는 갤러리랑 친분을 막 쌓기도 하면서요. 김한기 작가가 와서 바로 전시를 열 수 있도록 그때는 파리에서 김한기 작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네. 안 그래도 그치. 뭐 한국이란 나라를 알기도 힘든데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먼저 털을 좀 닦아 놓는 거죠. 대단한 여성이네요. 대단한 여성입니다. 아. 정말. 그래서 김한기 작가가 그 파리에 가서 실제로 곧장 개인전을 열고 한 예. 2년 정도 파리 시기를 거치게 됩니다. 이 파리 시대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이 시기에 작가의 어떤 시그니처 도상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뭐 백자, 매화, 한국식 그릇, 뭐 제기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한국적 소재가 본격적으로 막 등장을 하게 되고요. 강, 달, 자연적인 소재 이런 것들도 이 시기에 막 꽃피우기 시작하고 무엇보다 우리가 황기블루라고도 부르는 그 정말 색감, 네, 그 색감. 아, 색깔. 네. 아, 그 색감 예쁘긴 예쁘던데. 너무 예뻐요. 어. 네, 그래서 김한기 작가만이 낼 수 있는 블루다라고 해서 황기블루라고도 하는 이 블루가 주조색으로 또 자리를 잡게 됩니다. 네. 파리 시대가 그래서 또 이제 중요한 것이고 그런 거는 막 자기가 이렇게도 그려보고 저렇게도 그려보고 하다가 이렇게 하나로 몰리는 거겠죠? 이렇게 그렇죠. 쫙 쏠리는 거겠죠? 네. 실제로 작업일지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숱한 어떤 작업을 거쳐요. 김한기 작가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재료상의 어떤 그 혼합이랄지 여러 가지를 다 실험해 보는 것이죠. 네. 그거를 하려고 사실은 결국 또 파리에 간 것이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아쉽게 제가 이게 저작권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림을 예. 다 보여드리지는 못하는데 예. 황기미술관 홈페이지나 뭐 관련 자료를 찾아보시면 아. 그림들은 다 보실 수가 있고
근데 이것도 사실 아쉬운 게요. 김한기 작가의 작품은 정말 직접 봐야지만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요? 직접 보면 달라요? 달라요. 어. 네, 정말 달라요. 그런 질문을 제가 한 번씩 받기도 해요. 요즘 이제 구글 아트도 너무 잘 되어 있고 사실 구글 아트로 확대해서 보는 게 작품 표면을 더 잘 볼 수도 있으니까 그 실제 현장에 가서 작품을 보는 것이 얼마나 또 유효한가라는 질문을 또 하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유효합니다. 여전히 어떤 작가들의 작품은 직접 봐야지만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김한기 작가의 작품이 그래요. 그래서 왜 마크로스코라는 이런 작가들의 작품을 이야기할 때 그 세계인들이 그 작품 앞에서 가장 많이 눈물을 흘리는 작가로 조사해서 나타냈던 게 마크로스코의 작품, 추상화 작품이거든요. 근데 저는 마크로스코 전시가 이제 왔을 때도 봐도 사실은 이렇게 막 눈물이 난다거나 하지를 않더라고요. 별 감흥이 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좀 느끼지 못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제가 유일하게 작품 앞에 섰을 때 저도 모르게 그 눈물이 났던 작품이 김한기 작가의 작품. 아, 정말요? 그 이후로도 사실 없어요. 와. 특히 그 중에서도 이 오늘 소개를 또 해드리려고 하는 전면점화 작품이거든요. 우주 뭐 이런 거? 우주, 그렇죠. 네. 아주 거대한 그 전면점화 작품인데 그 전면점화 작품은 뭐냐면 말 그대로 화면 전체를요 그 점으로 막 채우는 거예요. 예. 네. 근데 이게 이제 발전을 했던 시기가 태동을 했던 시기가 이제 뉴욕 시대여서 우리가 또 뉴욕 시대로 한번 가봐야 돼요. 1963년에 그러니까 나이 50이거든요. 이때 김한기 작가가 또다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됩니다. 1963년 9월에 상파울루 비엔날레에 한국관 대표로 참가를 하게 되고 명예상을 수상을 하게 돼요. 근데 이때 김한기 작가가 세계 미술의 어떤 흐름이랄지 작가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보면서 다시 한번 세계 미술의 중심인 그때 이제 뉴욕이니까 뉴욕에 가서 내 미술을 완성해 보고 싶다, 발전해 보고 싶다라는 꿈을 다시 한번 또 꾸게 됩니다. 그러다가 실제로 가요. 뉴욕에 이제 가게 되고 뉴욕에 간 다음에는 아 이제 내년이면 귀국해야지, 내후년이면 정말 한국 돌아가야지 하다가 길어지면서 결국은 뉴욕에 묻히게 되고요. 이 뉴욕 시대 김한기 작가가 추상을 본격적으로 발전시키고 완성했던 시기이고. 이 시기에도 역시 그 점진적인 발전 과정을 거쳐요. 갑자기 뭐 전면 점화가 딱 등장을 한 것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그 전이랑 확실해. 그 전에는 뭔가 정물화 같은 걸 주로 더 많이 그렸던 모양이에요. 그 전에는 이제 파리 시대 말기부터 서서히 추상으로 이동을 하다가 뉴욕 시대 초기에는 추상으로 완전히 넘어가기는 하는데요. 생면 추상이라고 해서 색이 더 강조가 되는 추상을 해요. 색? 네, 색. 예. 일단 이때 캔버스 크기가 굉장히 커지게 되고요. 뭐 2m, 뭐 높이만 해도 2m가 넘는 대작들을 막 그리게 되고 이 거대한 캔버스를 아주 고운 그런 서정적인 색으로 칠한 다음에 이 위에 사각형이랄지 원이랄지 이런 작은 어떤 기하학적인 도상들을 배치를 막 리듬감 있게 해요. 근데 이때만 해도 그 점이랄지 뭐 사각형이랄지 이런 존재보다는 색이 더 강했던 그런 추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면 추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70년이 되면 이제 그 전면 점화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요런 거? 네, 요런 거예요. 네. 말 그대로 화면 전체를 점으로 뒤엎어버리는 거거든요. 그 시작이 됐던 작품이 이제 지금 보시는 제1회 한국미술대상, 한국일보에서 주최한 이 한국미술대상을 수상했던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라는 작품이고요. 이게 약간 세포 같은 느낌도 드는데. 그렇죠. 맞아요. 세포. 원초적인 세포이고 굉장히 불칙하게 이게 일정한 어떤 그 크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리듬감이 자연스럽게 생기고 색이 또 번지는 효과가 있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서정적이고 뭔가 시적인 감성을 또 자아내는 거예요. 이 점점에서 이런 어떤 작업들을 하게 돼요. 이 작품 사이즈가 이건 일부러 확대해 놓은 것이고 거의 뭐 이제 세로 같은 경우는 3m에 달하고 가로도 2m. 그리고 실제로 보면 이 점의 크기가요 손톱보다도 더 작아요. 아 그래요? 되게 작아요? 작아요? 너무 작아요. 또 정말 작고 작은 사각형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점을 찍은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너무나 노동 집약적인 예술인 거죠, 이거는. 일일이 이거를 한번 채운다라고 두 번, 세 번 겹겹이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참 이제 고된 그런 작업. 채팅창에서 지금 식물세포 염록체 뭐. 아, 여러분. 일부분이구나, 일부분. 일부분입니다. 여러분 좀 찾아보시면 이제 또 느낌이 또. 엄청 큰 그림이네요. 정말 큽니다. 세포 같다. 이게 딱 세포라고 했는데. 이 작품 제목은
김광섭 시인, 성북동 비둘기로도 유명한 이 김광섭 시인의 저녁에라는 시에서 따왔는데 문학을 굉장히 김한기 작가가 사랑했어요. 실제로 자기가 글을 정말 잘 쓰기도 했고. 예. 예. 그래서 김광섭 시인은 평소에 존경하던 형, 예, 존경하던 시인이었고 그 시인의 그 식구를 일부러 따와서 작품의 제목으로 또 붙이게 되죠. 예. 작가의 일기 외에도 이 또 다른 글을 한번 읽어보고 싶으시다면 에세이들을 엮은 이런 책도 있으니까요. 그래, 맞아. 미술가들 책을 읽으면 훨씬 이해도가 높아지더라고요. 맞아요. 예, 어떻게 보면 책을 먼저 통해서 작가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시는 게 더 좀 네. 쉽고 빠른 길일 수도 있어요. 이 환기인 뉴욕을 보다 보면은 점화가 탄생하기 몇 년 전부터 전면 점화가 탄생하기 몇 년 전부터 김한기 작가가 점이나 선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서 해왔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또 동시에 이제 이 심리적으로는 이 전면 점화가요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과도 좀 연결이 됩니다. 네. 왜요? 그게 어떻게 연결될까요? 서울을 생각하며 오만 가지 생각하며 찍어가는 점이라는 작가의 어떤 그 기록들이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이 시기의 일기를 보면 작가의 향수병이 굉장히 좀 극에 달했구나. 이 시기가 뉴욕 맨하탄의 그 지하철을 타면서 고향 마을의 뻐꾸기 소리를 생각하기도 하고 작가의 그 향수병이 굉장히 커졌던 시기예요. 몸도 좀 아팠었고. 그럼 돌아오시면 돼. 아직 작품 세계를 완성하지 못했죠. 티예요? 정말. 네. 아, 감동하게. 죄송합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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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참 특이하신 분이네. 아, 참. 그래서 왜 우리가 이제 반복적인 행위잖아요. 네. 점을 그렇죠. 이렇게 찍어 간다는 것이 그게 어떻게 보면 작가에게는 그런 어떤 그리움이나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행위와도 좀 연관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구도를 하는 느낌 같아요. 그렇죠. 반복적으로 계속 하니까. 맞아요. 반복적으로 어떤 일을 우리가 계속 특히 저런 고된 노동들을 계속하다 보면 생각이 사라지는 지점들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지점들과도 아마 전면점화 작업 과정에서 김한기 작가가 그런 어떤 시간과도 만났을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서 쓸쓸함이나 뭐 괴로운 생각을 달래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또 분명히 있었을 거고 작가의 향수병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라는 걸 이 시기의 일기를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건강 이상을 호소하는 내용도 자주 좀 등장을 하여 70년대 초에는 좀 어지럽다, 뭐 개운하지가 못하다 이 정도 수준이었다가 73년, 4년도가 되면은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겠다. 네, 74년도에 작가가 작고를 하거든요.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게 됩니다. 야, 그럼, 이게 유명한 거죠. 네. 그러면서도 뭐 이제 서러운 생각으로 그리지만 결과는 아름다운 명랑한 그림이 되기를 바란다. 네, 이런 또 이야기를 남기기도 하고. 네, 이 그림이 또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죠. 이게 제일 유명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우주. 네. 우주. 어떻게 보면은 대중에게 김한기 작가의 이름을 제대로 또 각인시켰던. 저게 그림이 엄청 커요? 엄청 커요. 큰 거예요? 네,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요. 눈물 흘렸었다는 게 이 작품입니까? 아, 이 작품은 아니고요. 예. 전면점화 다른 작품. 다른 작품 보고. 야. 이 작품은 사실은 제가 이제 봤을 때 너무 사람이 또 많기도 했고. 이거는. 예, 가까이서 가기가 좀 어려웠어서. 다른 작품들. 이 김한기 작가의 이 작품 아시는 분은 많아요. 묘한 게. 묘한 게. 그렇죠. 예. 이상하게 뭐가 이렇게 우주의 기운을 그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소용돌이 치는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지금 점으로 점점점 찍어서 김상훈 기자님 왜 웃으시죠? 대체 저게 왜 우주신가요? 하는 저의 마음을 대변하는 댓글이 올라왔지네. 우주의 기운을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 아니 표정에서 김상훈 기자님이 너무 진짜 미술은 아니구나. 아니, 표정에서 이미 저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셔서 저는 사실 미술관을 좋아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잘 몰라서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되는데 한국에 있는 미술관은 뭐 다른 나라 미술관도 그렇지만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제가 집중을 해서 뭔가 나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조금 덜 인기 있는 미술관에 가면 되는데 너무 인기 있는 미술관에 가셔서 그래서 제가 사실 어떤 이 미술에 대해서 뭔가 느낄 수 있는 게 사실 어렸을 때부터 그게 돼야 되는데 나이 먹고는 이제 거의 뭐 불가능해져서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는. 어떤 큰 미술관들은 이제 사람이 좀 많으니까. 네. 아니 그러면 루브르 미술관은 사람이 적어요? 안 가봤습니다. 안 가봤습니다. 루브르 미칩니다. 네. 안 가봤어요. 한국에 아 그러면 제가 좀 리스트를 뽑아드릴게요. 네. 그 조용히 감상할 수 그래. 있는 일단 그래.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제가 제주도에 있는 미술관들은 꽤 좋아합니다. 근데 잘 몰라서 못 가는데 제주도에 가면 굉장히 조금 동떨어진 곳에 미술관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미술관들을 많이 찾아다니는 편이기 때문에. 그럼 제가 김창렬 미술관부터 네. 또 알겠습니다. 추천을 네. 리스트를. 알겠습니다. 네. 이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볼게요. 그 이 작품이 2019년도에 홍콩 크리스티 경매에서 한국 작품, 한국 작가의 작품으로는 처음으로 100억이 넘는 가격에 야. 낙찰이 되죠. 야. 그래서 뭐 한국 미술사를 새로 썼다 이런 말로 그 아주 도배가 되는데 예. 이거는 사실 뭐 과장이라거나 뭐 이제 수식에 불과한 표현은 아니고요. 실제로 그 전까지는 일본 작가도 마찬가지, 중국 작가도 마찬가지, 같은 아시아권 작가들이지만 100억을 넘는 작가들은 있어 왔거든요. 근데 예. 우리나라 작가들 중에는 없었던 거예요. 근데 김한기 작가가 이 기록을 깨물었어. 김한기 작가 스스로의 레코드도 깼지만 한국 미술사의 레코드를 갱신한 예, 그런 어떤 작품이기도 합니다. 대체 이 작품을 누가 샀냐? 그때도 말이 되게 많았어요. 예, 말이 되게 많았는데 3년 뒤에서야 이 낙찰자가 공개가 돼요. 아 그래요? 네 글로벌 세아그룹의 김웅기 회장이 낙찰을 받은 것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아. 네. 그래서 그때 왜 이게 그렇게 막 화제였냐면 사실 이게 외국 작가나 혹은 외국 기관이 샀을 경우에는 외국으로 반출이 되는 그렇겠죠. 거죠. 그렇겠죠. 아. 네. 팔리는 거예요. 그러네. 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서는 내심 이제 한국의 어떤 사람 한국 사람이나 한국 기관이 샀으면 좋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김웅기 회장이 낙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밝혀졌는데 132억을 주고 그렇죠. 네. 근데 이때 김웅기 회장의 인터뷰를 보면은 예. 그 낙찰 경위를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그 뭐라고 하냐면 지인이 이런 국보 같은 작품이 해외에 유출돼서는 안 된다. 낙찰을 받아라. 라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권유를 하고 설득을 했다라고 해요. 이 지인이 누구냐. 그렇게 한 거 아닐까? 가격이 오를 수도 있잖아. 어? 안 대표님. 굉장히 미소가 나시네. 현대 화랑, 예, 갤러리 현대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3대 화랑 중에 하나인데, 이 갤러리 현대의 설립자이기도 한 박명자 회장이 그 김웅기 회장에게 이것을 이제 낙찰 받을 것을 계속 이제 권유를 좀 하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내년이면 설립 55주년이 되는 갤러리 현대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그런 화랑인데, 한국 미술의 발전사를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이 박명자 회장의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어요. 아, 한국의 작가들이 예. 국내는 물론이고 외국에서도 전시를 열거나 뭐 후원을 받거나 이름을 좀 알리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방면으로 애를 쓰고 그 후원을 했던 갤러리스트이기도 합니다. 박명자 회장이 숙명여고를 졸업하고 나이 18에 그 당시에 우리나라 최초의 상업화랑으로 알려져 있는 화가 이대원이 운영을 했던 반도화랑이라는 곳에 취직을 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그래서 이때 박명자 회장의 어떤 그 회고에 의하면 작가들 뭐 심부름도 하고 담배 예. 심부름도 하고 커피도 예. 타 드리고 뭐 하면서 작가들과 친분을 쌓게 됐고 자연스럽게 그 작가들에 대해서 혹은 작업 자체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 그런 애정의 마음을 좀 갖게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갤러리 현대 초창기 지금은 말할 것도 없고 초창기에도 이 화랑을 안 거쳐간 한국 화가들이 없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뭐 도상봉 작가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백남준 작가와 함께 찍은 사진이기도 하고 많은 이제 초창기의 한국 현대미술 작가들이 이 갤러리 현대를 거쳐가게 되는데 이 80년대만 해도요. 백남준 작가를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예. 일본인으로 알던 때예요. 아. 일단 뭐 와이프가 일본 분이기도 했고 예. 또 무엇보다 비디오 작업을 막 하는데 이 TV 있죠. TV를 후원했던 데가 소니였던 거예요. 처음에 네. 나중에는 삼성으로 바뀌면 됐을 텐데. 어. 이 삼성으로 바뀌게 된 게 이제 박명자 회장이 다리를 아. 놔준 거예요.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예, 한국 작가인데 소니 작품으로 전시를 하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삼성전자에 소개를 하고 그때 이제 삼성전자가 또 후원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예. 길 지나다니면서만 봤는데 네. 저기 삼청동 거기 경복궁 맞은편에 있는 맞습니다. 예. 유명하긴 유명한데 그렇죠. 거기에 이제 뭐 국제 갤러리 그 학고재 우리나라 초창기 그 화랑들이 다 몰려 있는 곳이기도 야. 합니다. 예. 이중섭 작가와의 인연도 굉장히 이제 좀 그 있는데요.
제주에 있는 이중섬 미술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이중섬 미술관이 개관을 유명하죠. 개관을 할 때 당시에 작품이 없으니까 네, 작품이 없으니까 이중섭 전시관으로 개관을 해요. 2002년도에. 미술관으로 못하고. 못하고. 아. 네, 조건들을 못 맞춘 거죠. 근데 2004년도에 이 박명자 회장이 이중섭의 원화를 비롯해서 54점의 우리나라 이제 대표 작가들의 작품들 54점을 기증을 하게 되면서 이 이중섭 미술관이 1급 1종 미술관으로 승격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또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근데 이 기증의 문제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두 분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어떤 전시기관이라고 하면은 뭐 유물이나 이쪽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있을 거고 그렇죠. 현대미술 쪽에서는 국립현대미술관이 있잖아요. 있죠. 이 현대미술관의 한 해 동안 작품 구매 예산액이 얼마일 것 같으세요? 현대미술관? 응. 나라를 대표합니다. 얼마, 세게 쓰시기 바랍니다. 얼마 안 되겠죠? 한 해 동안? 네, 한 해 동안. 되게 작을 것 같은데. 한 100억 되겠습니까? 500억도 너무 많아. 안 될 것 같은데 100억도. 100억도 안 되나? 퀴즈 100억, 마지막 퀴즈예요. 네. 100억도 안 될 것 같아. 100억도 안 될 것 같다. 안 대표님은? 100억은 넘지 않을까요? 그래도? 100억은 넘지 않을까. 아, 대표니까. 안 될 것 안 될 것 같은 네. 생각이 든다. 한 50억 정도? 50억 갑자기 막 나잖아요. 100억도 안 될 것 같네요. 그러고 보니까. 아, 50억 정도. 진짜 그 많이 지원 안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안 대표님 오늘 좀 선방하시는 것 같은데. 네. 2024년 올해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그 국립현대미술관의 작품 구매 예산액이 47억 원. 그래, 47억. 47억. 아, 기준 같겠죠. 네. 47억이면 진짜 유명한 작품은 못 사겠네. 못 사죠. 예. 네. 저 뭐 이중섭 작가의 황소, 그러니까 뭐 작품 수가 적어서 경매에 나오는 경우도 많지 않지만 그 작품이 정말 못해도 20억, 30억 이 정도를 경매가가 예. 이 정도로 호가하는데 47억 원으로 그거를 뭐 대표작들을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미술관들이 결국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작가들의 그 대표작들을 소장하려면 기증을 통해서밖에 사실은 그렇겠네요. 방법이 좀 없는 그렇겠네요. 거예요. 좀 안타까운 현실인 건데요. 그래서 이건희 컬렉션이 그 이건희 회장이 기증을 하기 전까지는 국립현대미술관에 이중섭 작가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황소가 한 점도 없었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관인데도 이런 어떤 상황들이 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런 빈 구멍들을 메꿔주는 역할을 컬렉터나 혹은 뭐 작가 스스로가 기증을 하기도 하고 아까 김창렬 미술관도 작가가 본인이 기증을 해서 건립이 됐잖아요. 뭐 이제 그렇게 되기도 하고 이런 갤러리스트들의 역할도 굉장히 큰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상업화랑이라고 하면은 작품을 판매하는 것에 더 이제 열중할 것이다 라는 인식도 있고 그것이 당연히 뭐 맞지만 그러나 이제 박명자 회장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냐면 작가를 연구하고 학술적으로 연구하고 아카이빙 해놓는 거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이른 시기부터 좀 아셨던 분이어서 지금 뭐 한국근현대미술연구재단이라고 해서 이런 연구재단을 설립해서 작가의 그 카탈로그 레조네라고 하는 전집 도록 같은 것을 만드는데 또 힘을 쏟고 있기도 하고 연구자들을 후원하고 있기도 합니다. 정말 데모이시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한 작가나 뭐 한 작가가 미술사나 미술 시장에서 제대로 자리 잡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작가 본인의 역량도 사실 너무 중요하지만 다른 것들도 요소가 많이 필요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대가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뭐 김한기 작가와의 인연도 엄청나고 지금 저 뒤에 있는 작품 있잖아요. 큰 작품. 예. 저게 지금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그게 저거예요. 아까 네. 처음에 이렇게 정말 크죠. 세포처럼 아 세포처럼 돼 있는 거. 색깔이 파란색이 아니었어요? 이건 이제 색감 사진 때문에 그러는 거고, 예, 실제로는 그 푸른색. 파란색이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김영한 여사와는 작가 사후에 파리에서 또 조우를 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예. 이야. 다시 현대미술가들 예. 대단하네. 맞습니다. 초창기에. 예, 현대미술사 그 우리 현대미술사의 그 짧은 시기 동안 어떻게 보면 큰 업적을 이룬 거잖아요. 아까 우리가 유화가 뭔지부터 막 설명해야 됐다. 이게 1910년의 일이었잖아요. 10년대 일이었잖아요. 근데 서양을 보면은 뭐 물감이 발달되고 이거는
그 네덜란드에서 15세기 초에 이미 유아 물감이 나오거든요. 우리랑은 출발 선부터 이미 달랐던 거예요. 이 짧은 시간 동안 그 우리나라 작가들은 어떻게 보면 엄청난 성취를 이룬 거거든요. 상당히 이제 대단하다고 볼 수 있고요.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마크로스코? 네, 마크로스코. 빨갛고 막 이렇게 선 굵은 거 그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그건데 안 쳐가십니까? 확실히 그거에 비하면은 아까 전에 김한기의 우주 같은 건 약간 동양적인 느낌이 맞아요. 동양적인 심상이 있죠. 동양적인 그, 느낌이 있어요. 추상화 그쵸. 같은 추상화인데. 약간 그 원.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아니, 아니 대표님의 귀를 왜 죽이는? 저 아무한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귀를 죽이시는 거예요? 도둑이 재발돌인데 이렇게 막 네. 뭔가 우주를 우주의 기운이 막. 그렇죠. 그 동양적인 심상이 있잖아요. 우리 왜 만다라를 연상시키기도 하고요. 동그라미 소용돌이 치는 그런 원 같은 것들이 확실히 다른 것 같은데요. 네. 같은 추상화여도 맞습니다. 그리고 그리는 행위 자체가 아까 구도의 행위. 과도 비슷하다라고 했잖아요. 네. 반복적인 행위를 계속해서 하는 거 있죠. 박서보 작가의 추상 작품도 마찬가지고 이런 행위 자체가 사실은 동양적인 그런 구도의 과정과도 좀 맞닿아 있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 작가들의 그 또 독특한 추상이라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추상화는 진짜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게 추상화도 개인의 생각이 정말 이렇게 추상적으로 반영돼서 그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다 초극 도로 단순화시켜서 그리는 거라서 네네. 그걸 보고 뭔가 느낌을 받기가 그 들어가는 문이 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코드가 맞아야지만 이야 이런 거지. 웬만 보면 저게 무슨 세포를 그린 건지 반도체야 뭐야 뭐 이렇게 되는 반도체야 뭐야. 네. 그러니까 그거를 코드를 딱 맞추기가 되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추상화는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오늘 책을 가져온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이게 미술이 어렵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기대가 있어요. 미술은 그 시각적인 매체잖아요. 그러니까 시각적인 매체라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은 사실 즉각적으로 뭔가가 이해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전달이 되긴 해야죠. 혹은 이해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게 있는 거죠. 외국어를 우리가 공부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외국어한테는 그런 기대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서 공부를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학습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게 기본 전제인 건데 미술은 그렇지 않죠. 우리는 즉각적으로 이해돼야 되는 거 아니야?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가 있는 것인데 그러나 사실은 미술도 여러분 외국어와 비슷한 거죠. 아 어느 정도 그렇죠. 공부해야 아는 만큼 보인다.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한 작가 이런 김한기 작가의 작품 세 개만 봐도 이 한 작가가 수십 년 동안 그 발전시키고 완성시켜온 어떤 하나의 작품을 이해하는데 그렇지. 어떻게 단박에 딱 이해가 되겠어요? 그렇지, 그렇지. 네. 그러면 우리도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어떤 학습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 제가 공부를 안 했네요. 아니 제가 진짜 그때 이세라 대표님 설명 듣고 문구점 보러 갔는데 네. 진짜 네. 재밌었어요. 저는 정말 네. 정말 재밌었어요. 문구점. 역시 그 설명이 또 설명 훌륭하시잖아요. 선생님 같은 선생님이 좋잖아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환기인 뉴욕으로 빠르게 또 넘어갈게요. 네. 이 일기는 이제 작가가 작고하기 2주일 전에 기록에서 끝이 나게 되어 지속적으로 몸이 좀 좋지 않았었는데 김한기 화백은 이 사인을 무시하고 계속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 전면점화 봤었잖아요. 이 작업의 특성상 캔버스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렇게 세로로 세워놓는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높은 그 탁자 같은 것에 캔버스를 눕혀놓고 작가가 서서 이렇게 일일이 이제 점을 또 이제 찍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어떤 작업의 과정을 거치다 보면 당연히 목이나 허리나 이런 데가 남아나지를 않겠죠. 그렇죠. 네,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니까 힘들었을 텐데 이때 이제 디스크 같은 것들이 생기고 네, 건강이 좀 심각하게 좀 안 좋아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디스크 수술을 받게 되는데 이 수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엄청나게 중대한 수술은 아니었기 때문에 금방 다시 또 회복을 해서 올 것으로 작가 본인은 물론이고 뭐 가족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네. 실제로 수술도 문제 없이 잘 됐어요. 근데 갑자기 뇌출혈이 아이고야. 생기면서 수술 네, 이후에 한 2주 정도 있다가 이제 사망을 아이고야. 그러니까 황망이 좀 세상을 그 떠나게 된 거죠. 진짜 황망하네요. 네, 근데 이 죽음이 특히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작가가 이 수술 직전까지도 작업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일기를 보면은 작고하시기 전달에 쓴 거예요.
꿈은 무한하고 세월은 모자라고. 하고 싶은 건 많은데.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야 전면전화 이제 70년대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작가는 더 발전시킬 게 많은 거예요. 늦기는 했으나 자신은 만만. 자기 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7월 12일 이게 그 수술 당일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1시에 수술, 내일이 빨리 오기를 기다린다. 아이고, 저랬는데. 네, 저랬는데. 예. 빨리 퇴원하고 작업하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아. 근데 이 일기를 이제 마지막이 되는 거죠. 좀 아쉽죠. 그래서 김항한 그 윤영근의 기록 이 책을 또 이제 보면은 작가 사후에 어머니라고 이제 김항한 여사를 불렀는데 윤영근 네. 작가가 어머니는 아버지가 불쌍해서 자꾸만 이제 생각이 나서 하는 것을 옆에서 보기가 딱하다. 네. 어디 교회 산 속에 땅을 사서 아버지 흔적을 남기고 싶다고 하신다. 뭐 기념관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좀 해요.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지금 부암동에 환기미술관이 있거든요. 그때만 그러니까 해도 아들이네. 그러니까 김환기 화백의 아들. 사위. 사위. 근데, 아까 유영근. 아, 근데 배우님. 아, 사위, 지금 집중. 사위니까. 아, 네. 알겠어요. 집중. 회초리를 꺾어야겠는데요, 방금. 아, 그렇지. 사위. 네. 그래서 이런 이제 기록들,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좀 짠해요, 마음이. 그래서 이때만 해도 김양한 여사의 마음 속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서울에 가서 뭐 부암동에 가서 뭐 그 환기 미술관을 열어야겠다 뭐 이런 것들은 있었던 것 같지 않고 어렴풋하게. 예. 네. 그 남편을 기리는 기념관을 해야겠다. 남편 생전에 그런 미술관을 갖는 것이 꿈이었으니까. 김한기 미술관은 김양한 여사님께서. 그렇죠. 김양한 여사가 작가 사후에 예, 건립을 또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 어떤 과정이나 뭐 이런 것들은 또 다른 책이에요. 환기재단에서 발행한 미술관 일기 김양한 작가의 책이고 이 김양한 여사 스스로가 작가이자 수필가이기도 했어요. 아, 네,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 책 안에는 또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없는 김양한 작가의 작품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작가 사후에 김한기 작가의 그림 그 사진을 그대로 놓고 김양한 작가가 그대로 또 이제 그림을 그려요. 남편을 생각하면서 그런 어떤 그림들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야, 네. 갑자기 먹먹해지네. 네. 그래서 김양한 여사가 이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사람 하나 사라졌을 뿐인데 온 우주가 텅 빈 것 같다. 아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기록들을 보면은 굉장히 그리워하는 마음들이 막 절절. 저희 대표님이. 그러고 계십니다. 아, 괜찮으세요? 사람 셋이 사라졌을 뿐인데 네, 안승찬의 일기 써야 되는 것 같다. 무슨 일기를 써야 될까요? 네. 일기를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림 엽서 빨리 보내주십시오. 그림 엽서도 다른 사람한테 보내면 안 되겠지? 위험한 발언. 네. 네. 그래서 이 책도 한번 또 참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야, 책이 많이 나와 있네요. 많이 나와 있어요. 김환기와 관련돼서. 네, 네. 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예. 이 환기재단의 활동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작가 사후에 파리에서 먼저 환기재단의 활동을 그 김양한 여사가 시작을 하고 79년도에는 뉴욕에서도 환기재단을 설립을 해요. 그러다가 89년도에 서울에서 이제 설립을 하고 여러 이제 자금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 군데서 또 돈을 빌리기도 하고 해서 92년도에 환기미술관을 지금 부암동에 환기미술관 어디 있다고요? 네, 부암동에. 부암동에. 정말 아름다운 그 미술관. 제가 처음으로 그 보고 울었다라는 게 바로 이 미술관이에요. 예. 지금이야 인기가 너무 많아졌는데 예. 이제 그때만 해도 환기미술관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많이 막 이렇게 득식을 거린다거나 이런 느낌은 또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이 거대한 김한기 작가의 전면전화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고 지금은 잠깐 휴관을 또 예. 하고 있어요. 예. 조용히 봐야 되는데 주말에는 조용히 볼 수가 없어서. 아, 조용히 볼 수가 없어서. 아니 기자님 안 가, 미술관 안 가야 되는 그 핑계가 지금 너무 많아지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최근에 전시도 조금 소개해 주세요. 네. 아까 채팅창에서도 최근에 이런 전시회가 있는데 네. 하반기에요. 그 대작 대규모 전시들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어서 제가 굉장히 두근두근해요. 네. 연말이 굉장히 알차고 재밌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첫 번째 타자는 이 전시입니다. 예. 카바라죠. 카바, 예. 카라바죠. 카라바죠. 어, 저까지. 네. 카라바죠. 예. 이름 어려워. 카라바조의 전시가 이제 열리게 되는데. 네. 안 대표님 혹시 이 작품 기억하세요? 아, 이 기억하죠. 기억하시죠. 설명 한번 해주셨잖아요. 예. 카라바조가 이제
미술가로서는 최초로 또 살인자로 기록된 사람이기도 한데 사람을 반성하는 의미의 그렇죠 반성하는 그림이었다. 의미로 교황청의 사면을 좀 부탁하면서 그려 보냈던 그림이에요. 지금 그 골리앗의 얼굴에는 자신의 모습, 현재 자신의 모습 그림을 그릴 당시에 현재 자신의 얼굴을 그려놓고 다윗의 얼굴에는 과거 청년이었던 자신의 모습,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단죄하고 있는 그런 그림인데 저 그림은 한국 옵니까? 옵니다. 우와. 네. 이 그림은 총 7점 정도가 존재를 하는데 예. 제가 첫 시간에 소개를 해드렸던 작품은 이탈리아 보르게세 갤러리에 있는 전시 그 작품이었고 지금 이 작품은 개인 소장이에요. 네. 똑같은 그림인데 7점이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 카라바조도 자기의 어떤 동일한 주제를 반복해서 그리는 것을 즐겨했던 뭉크처럼 네, 그런 작가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 카라바조 전시가 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개인 소장 작품들이 또 많이 와요. 아, 저 카라바조에 네. 알려지지 않았던 네. 이 전시가 지금 카라바조와 바로크 거장들의 전시를 같이 작품들을 같이 볼 수 있는 전시예요. 카라바조의 작품은 10점이 오고 다른 이탈리아 바로크 그 거장들의 작품이 47점이 옵니다. 아, 당시에 네. 그래서 총 57점이 오게 되는데 그 카라바조 작품 10점 중에서 3점 같은 경우는 우피치 미술관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3점이 온다라고 하면은 고작 3점이야 뭐라고 예.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게 고작이 아닌 게 이번에 이제 만나시게 될 이 3점의 작품들은 이건 개인 소장이고 다른 3점 우피치 미술관의 소장작들은 그 우피치 미술관에서도 대표작으로 꼽히는 것들이거든요. 어떻게 돼요, 그래서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외부 반출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번에 그거를 이제 전시를 또 볼 수 있는 그것도 있어요. 거예요. 그 저기 유명한 그림 중에 왜 이렇게 예수 칠렸다고 하니까 이게 의심하는 그 사진 맞습니다. 그림이 있는데 그거 안 대표님 진짜 너무 뿌듯해요 지금 진짜 인상적인 그림인데 맞습니다. 이름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성 토마스의 의심 혹은 뭐 의심하는 토마스 네. 그 작품도 와요. 그것도 와요? 네, 그것도 저는 와요. 그게 진짜 인상적이던데 네, 지금 이거 맞습니다. 이 작품이 그러니까 예수의 오고 예수의 그림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 저는 진짜 처음 봤어요. 네. 이 작품이 왜 그렇게 이제 인상적이고 놀라운 그림이냐면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옷차림을 한번 봐보세요. 찢기고 주름 잡히고 그러니까 예수는 물론이고 예수의 제자들을 표현할 때도 카라바조는 그냥 동네 뒷골목의 사람들 빈민가의 사람들처럼 그려요. 가난한 사람들. 근데 보통의 어떤 그전까지의 관습을 보면은 위에 이렇게 휘감 예. 두르고 있고 완전 신과 같은 존재로 그쵸? 나오는데 예. 그런 존재로 이런 그 예수나 이 제자들을 표현을 했었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신성보다도 인성 이 더 강조되고 있죠. 사람으로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서의 존재. 네. 이런 것들이 더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카라바조의 그 어떤 위대함, 파격 이런 것들이 있는 파격이 있어요. 그렇죠. 인간의 네. 그 의심 그런 어두운 면을 이렇게 딱 네,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라바조는 뭐 성모 마리아나 이런 사람들을 그릴 때도 동네 뒷골목의 여인처럼 그려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그 작품 인수를 거부당하기도 하고 주문자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교회에 걸어야 되는데 더 전혀 신성하지가 않으니까 그 시절에 안 팔렸을 것 같은데 그렇죠. 작품 인수를 실제로 거부당하기도 해요. 시커매 시커매 네, 3분만 더 해도 되나요? 네, 지금? 그럼요. 네. 충분히 하셔도 됩니다. 네. 네, 지금 이 작품이 이제 이번 전시에는 오지 않지만 카라바조가 어떤 작가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작품이거든요. 예. 지금 옆에 있는 이 성모의 성처녀의 죽음 이게 카라바조의 작품이에요. 왼쪽에 예. 네, 이거는 산타 마리아 델라 스카라라는 성당에서 성당 정면에 그 걸릴 대형 재단화를 의뢰를 한 거예요 카라바조에게. 당시 뭐 너무 인기 있는 작가였으니까 그래서 카라바조가 이런 그림을 들고 옵니다. 근데 그 걸린 첫날 주문자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당장 작품은 철거를 당하고요. 이게 뭐냐? 네, 이게 뭐냐? 죽음을 그렸다. 그렇죠. 이게 왜 그렇게 문제가 되냐면 일단 성모 마리아는 우리가 그 어떻게 보면 육체가 죽은 육체가 남아 있지 않은 분이잖아요. 네. 승천을 했죠. 네. 그분은. 네. 근데 성령에 따르면 그렇죠. 성령에 따르면 근데 이 그림을 보면은 그냥 사람의 죽음인 거예요. 어딘가 시체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부어오르고 이런 아주 너무 보통의 사람 카라바조 그림이 대체로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인간적으로 그리는 네. 거기에 바로 이 카라바조의 독특함이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서도 역시 뭐 휘광이랄지 뭐 이런 것들은 완전 없어요. 완전 방골인 거지 방골. 네. 완전 방골. 이런 식의 그림이 나와야 그쵸? 되는데 네. 이 재단화가
그 내려지고 새롭게 걸린 제단아가 바로 저거예요. 카를로 사라체니의 그 성모 마리아의 승천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그렸어야 되는 거예요. 저렇게 그리라고 했더니 진짜 죽은 걸 그려오면 어떡하니 너는. 네, 저렇게 그렸어야 되는데 이제 저러지를 않았던 거죠. 네. 그래서 이 작품은요. 그 이탈리아 역시 거장 중에 한 명인 루벤스가 먼저 이 작품의 진가를 알아봅니다. 예. 아. 그래서 자기 후원자에게 이 작품을 사라라고 했는데 후원자가 안 사요. 그래서 결국은 불경하다고 생각했겠죠. 네. 당시에. 결국은 뭐 거치고 거쳐서 영국의 찰스 1세를 거쳐서 프랑스의 루이 14세에게 이 그림이 그 팔려지고 예. 지금은 루브르에 있습니다. 아하. 예. 뭐 이제 이런 작품들이 있고 저런 작품이 와요? 네. 저 성처녀의 죽음은 이번 작품 전시작은 아니지만 이 작품도 그리스도의 체포라고 하는 바로 잘 모르겠네요. 네. 그리스도의 체포라고 체포, 하는 체포하는 네. 장면 유다가 입맞춤을 하고 있는 장면. 그건 왜 그래요? 네요. 왜 입맞춤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다 알려주려고. 아. 어. 그 약속을 하잖아요. 내가 입맞추는 사람이 예수니까 체포하면 된다. 라고 해서 지금 입맞춤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근데 이거를 보면 굉장히 그 좀 뭔가 드라마틱하다, 연극적이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드라마틱도 하고 네. 예수가 너무 초라해 보여요. 그렇죠. 여기서도 역시 굉장히 좀 없어 보이는 얼굴로 나오고 있죠. 그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로크 미술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크 미술 자체가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가톨릭 교회가 그 땅에 떨어진 자신들의 권위를 회복하고 다시 신자들의 신앙심을 고치시키기 위해서 그러면서 후원을 하면서 발달한 그런 미술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드라마틱하고 극적일 수밖에 없겠죠. 사람들의 감정을 막 고치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이 바로크 미술의 특징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카라바조의 작품을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야, 이것도 뭐 이번에 대표님이 뭐 안내도 하고 하십니까? 아니면 뭐죠 그거? 오디오 가이드. 오디오 가이드. 네, 이번에는 제가 오디오 가이드는 하지 않고요. 연계 강의들을 또 할 예정이니까 네, 저의 그 인스타그램 SNS를 팔로우하시고 유튜브도 요즘 하시지 않습니까? 유튜브? 아,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혼자 하려니까 죽겠네요. 유튜브 이름 뭐예요? 유튜브. 내가 한번 봤는데. 유튜브요. 아직 네. 갈 길이 멀었어요. 아직 그 뭐 그 구독 좋아요도 안 하신 거 같은데. 좋아요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저 했어요. 저는 했어요. 네. 구독자가 지금 200명에서 멈춰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이름이 뭡니까? 이세라 TV. 그냥 이세라 TV라고 치면 나오는 TV. 네. 이세라 TV. 네. 쳐도 잘 나오지 않는 지금 저 예. 밑에 가 있는 채널인데요. 예, 이세라 네. TV. 여러분 이세라 TV랍니다. 네, 아, 유튜브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 지금 구독자이 몇 명이야 이게? 287명이네요, 여러분. 287명이요? 잠시 눈글로 봤는데 구독 중이라고 나와 있네요. 287명입니다. 대박. 제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 한 10명 정도가 늘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모든 자, 분들. 이세라 TV. 이세라 TV. 네, 300명 좀 만들어 주세요. 네. 언더스탠딩 이제 많이 보셨으니까. 네. 아, 재밌었습니다. 요거 네. 카바라조는 조금 다음에 한번 더 자세히 해주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카라바조. 아, 카라바조. 죄송합니다. 기 좀 죽이지 마세요, 기자님. 카라바조. 재밌어요. 재밌죠. 네. 카라바조. 요거는 따로 좀 더 배워도 재밌을 것 같네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요일에 미술 이야기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